순조롭게 촬영을 마친 이윤재 씨를 모셔봤습니다. 제가 1년 동안 한밤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임산부는 처음이에요.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. 인터뷰하다가 정말 소식이 오면 가야 될 정도로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와, 근데 임신 중이시면 대부분 얼굴도 많이 변하신다는데 그대로신 것 같아요. 자랑이지만 임신 제가 두 번째인데 네. 두 번 다 그 소리를 듣네요. 아니 그래서 저희가 데뷔 초 사진을 하지 마세요. 저는 차이를 제가 먼저 볼게요.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. 이게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사진인데 진짜 똑같다. 똑같아 똑같아. 이 정도면 네. 없는 거 아닌가요?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죠? 지금 한 17년? 아 근데 17년 세월이 안 느껴지는데요 전혀? 아. 17년이 무색한 이윤재 씨의 방부제 미모. 임신 중인 지금도 여전한 아름다움으로 화제였죠. 하지만 진정한 화제의 사진은 따로 있었습니다. 라니가 동생에게 뽀뽀하는 바로 이 사진. 라니가 많이 물어보나요? 봄이 오면은 라돌이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지금 봄이 왔냐면서 봄이 오면 내 동생이 태어난다고. 엄마와 함께 동생을 기다리는 라니. 라니 언니 됐어. 라니의 이 사랑스러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? 바로 움직인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나요? 저는 태교를 네. 눈 하나만 닮아라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예쁜데요? 태교 한 대로 눈만 딱 아, 저를 닮고 나머지 다 아빠를 닮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. 이렇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좀 몇 개 더 추가할 걸. 왜 하나만 해가지고. 그럼 혹시 지금 라돌이 태교하실 때는 몇 가지 소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가요? 눈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. 머리가 조금 작았으면 이율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. 아 자꾸만 둘 뜨다 보니까 왠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태교가 자꾸 추가되고 있어요. 태교로 바라던 눈은 물론 표정도 엄마와 똑같은 라니. 사실 이윤재 씨를 닮은 점은 또 있었습니다. 너무 맛있을 때 네, 이게 쌍따봉이 나오는 거예요.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어렸을 때 나물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네. 구멍에 물집이 잡혀서 물도 못 넘기는 그 병이 있어요. 수족구라고 전염병 그런 거 걸렸을 네. 때도 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. 야무지게 먹는 모습으로 먹방계의 샛별이 된 라니. 라니가 마시는 음식만큼 푹 빠진 것이 있다는데요. 바로 공주님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유전자가 있다고요?